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전국의 장애대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공단은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대전에서 전국 29개 대학에 이 장애대학생들이 참가하는 취업 캠프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캠프에서는 맞춤형 취업 특강을 비롯해 나의 강점 찾기 등 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끝으로 공단은 장애 대학생과 함께하는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랄 나눔재단이 기업으로부터 재고 상품이나 2월 상품을 기증받아 운영하는 기빙플러스 매장을 서울 하계동에 개점했습니다. 기빙플러스 매장은 기업으로 기부받은 상품의 판매 수익금으로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나눔 매장인데요. 이번에 개점한 하계점은 서울 지하철 7호선 하계역 역사 내에 위치해 있으며 매장에서는 의류와 잡화, 식료품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단이 운영하는 기빙플러스 매장은 전국에 24개며 기업 사회공헌 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기빙플러스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 뉴스는 하트하트 재단이 제7회 전국 발달장애인 음악축제를 가졌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음악축제는 실용음악 두 팀과 클래식 부문 네 팀의 무대 경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축제에 참가한 6팀은 본선 무대를 위해 그동안 전문 지도를 받아온 가운데 올해 대상의 영예는 파라솔 클라리넷 앙상블이 차지했습니다. 한편 하트하트 재단 오지철 회장은 앞으로도 발달장애인의 위대한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C 복지TV 뉴스24입니다.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의 조사 결과 장애인의 교육과 복지 수준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교육과 소득, 이동 편의, 문화생활 등 전 영역에서 지난해보다 격차가 더 벌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성윤 기자가 전합니다. 지역별 장애인 교육, 복지 수준의 격차가 커지면서 격차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5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국회 소통관에서 2023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조사 결과 교육 분야 전국 평균 점수는 73.16점으로 지난 조사 80.18점 대비 8.76% 하락했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점수 격차는 1.3배로 지난 조사 1.1배에 비해 커졌습니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경우 전국 평균 점수는 53.71점으로 지난 조사 대비 5.31% 하락했고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점수 격차는 1.9배로 지난 조사 1.4배에 비해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 편의, 문화, 여가 및 정보 접근 영역은 전국 평균 점수는 43.17점, 최상위와 최하위 지자체 점수 격차는 2.5배로 지난 조사 1.4배에 비해 더 커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장애인 특별 운송수단은 6.9배,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6.2배의 격차를 보이며 지역 간 장애인 이동 수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에 대해 한국장총은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장애인 특화사업장 설치 운영 기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장애인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모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장애 경제 주체를 포괄하는 지원 사업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인 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이 수립돼 효과적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은입니다. 문화체육관광형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 체육, 관광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습니다. 문체부에서 오는 23일까지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신청을 받습니다. 문화체육관광형 사회적 기업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무장애 여행 서비스와 문화예술교육, 체육활동 등 다양한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 현 정부의 약자 복지를 두텁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총 216개 기업을 지정했고 이 중 30개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전환됐습니다. 신청은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와 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은입니다. 푸른 파도가 철썩이는 바다를 보고 있으면 답답했던 마음도 홀가분해지죠. 하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모래나 자갈로 인해 바다에 가까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던 바다를 바로 눈앞에서 마주할 수 있도록 무장애길이 마련되길 바라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너무 이 자리 가 오고 싶었는데 정말 이런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이리 와서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모래 위에 매트가 없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건축 바다에 가까이 올 수가 없었는데 오늘 매트가 이렇게 깔려 있어갖고 바다 가까이 바닷물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울렁거리고 설레이고 소녀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장애길을 바닷길에 계속적으로 설치해놨으면 다른 분들도 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아마 즐거웠던 여행을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장애인 10명 중 8명은 여행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이동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춘 곳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여행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던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무장애 해변체험 현장을 함께 만나보시죠. 푸른 물결이 넘실거리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고운 모래사장 위에 매트를 설치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러자 모래사장을 지나 철썩이는 파도 앞까지 이어지는 무장애 길이 완성됐습니다. 지난 22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무장애 해변 체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모래나 자갈 때문에 바다에 가까이 접근하기 힘든 휠체어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통행이 가능한 매트를 깔아 길을 만든 겁니다. 바닷물이 자작거리는 곳까지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가서 물에 정말 발도 담그고 손으로 만지 손도 담글 수 있는 이름 있는 바다에는 장애인이 다 갈 수 있는 무장애 해변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제 꿈입니다. 이번 행사는 당초 지난 8월 부산에서 개최된 2023 부산 세계 장애인 대회의 일부 행사로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태풍 카눈으로 인해 일정이 연기돼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는 우리 세계 장애인 대회 할 때 이런 행사를 해서 모든 세계의 장애인들이 부산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준비를 했었는데 날씨 관계로 연기가 되어서 너무 바다조차 마음껏 즐길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여행이나 관광은 그림의 떡입니다. 2021 장애인의 삶 패널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10명 중 8명은 1년간 여행 경험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펼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무장애공원 18곳을 조사한 결과 장애인 화장실에 청소도구나 쓰레기가 쌓여있거나 음성 안내 버튼이 작동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여행을 떠나고 싶어도 장애인을 위한 이동시설과 편의시설이 제대로 마련된 곳은 부족한 현실. 이날 행사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은 새로 조성된 무장애길을 자유롭게 거닐며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바다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이 모래사장 안에 이게 들어오고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매트를 밟고 오는데 이 매트도 쿠션도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간 먼 발치에서만 바라봐야 했던 바다를 바로 눈앞에서 마주하자 물밀듯 감동이 밀려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 바닷가에 직접 이렇게 가까이 와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바닷물을 보니까 눈물이 나요.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은 결국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인 만큼 우리 모두를 위해 장애인의 관광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때입니다. 장애인 10명 중 8명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중도장애인의 사회복귀는 아직 멀기만 한데요.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가 이들 간의 정보 공유와 교류 증진을 위한 장을 마련하고 중도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비장애인으로 살아오다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한순간에 장애를 갖게 되는 중도장애인. 이 중 척수장애인의 경우 척수신경이 손상돼 손상 부위 아래로 영구적인 마비와 감각 이상, 여러 합병증을 동반해 중도, 중증, 중복의 3중고를 겪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향한 이들이 다시 지역사회로 복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들 간의 정보 공유와 교류 증진을 위한 장이 지난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펼쳐졌습니다.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일상의 삶으로를 슬로건으로 중도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로 꾸며졌습니다. 중도장애인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하여 국가 사회가 이제는 움직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함께 여러분들께서 공감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간절하게 바라겠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중도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또 스크린으로 즐기는 스포츠 체험과 인바디를 이용한 체성분 측정 체험, 프로필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체험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척수장애인은 약 8만 5천여 명. 이들의 평균 입원 치료 기간은 30개월 정도로 미국 평균 2, 3개월, 유럽 평균 7개월인 것과 비교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도 척수장애인에 대한 의료나 재활 체계는 비교적 잘 갖춰져 있지만 재활 치료를 마친 후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체계는 미흡해 여러 병원을 전전하거나 장기 입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이 지역사회 복귀에 대해서 필요성들을 좀 더 말씀해 주시고 척수장애인 당사자들도 목소리를 좀 크게 내주신다면 아마도 국회에서 빨리빨리 전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와 지자체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재활치료와 사회복귀 사이의 공백은 다시 사회로 향하려는 이들의 발걸음을 망설이게 하고 있습니다. 복지TV가 김진홍 전 KBS 제작본부장을 신임 자문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복지TV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방송 제작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박성윤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김진홍 전 KBS 제작본부장이 신임 자문위원장으로 위촉됐습니다. 김 자문위원장은 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7년 KBS에 입사해 유머 1번지와 슈퍼선데이, 개그콘서트 등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을 담당하며 방송계 발전에 앞장섰습니다.
이후 KBS 예능국 부장과 미디어 본부장, 예능국 국장, 제작 본부장을 역임하며 방송 현장 전문가로서 입지를 공고히 했습니다. 앞으로 김 자문위원장은 복지TV 방송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을 담당하며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방송 제작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종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결핵 환자 신고 건수를 잠정 집계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5%, 80대 이상은 7.8%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국내 결핵 환자는 2011년 이후 11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왔지만 올해 초부터 감소세가 둔화하면서 12년 만에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전국 보건소에서는 매년 연 1회 무료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무료 결핵검진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어르신들의 결핵검진율을 높이고 결핵검진의 중요성을 알릴 계획입니다. 충청남도 아산시가 2023 아트밸리 아산 장애인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 다채로운 무대로 관객들과 호흡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장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5일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서 아트밸리 아산 2023 장애인예술제가 개최되었습니다. 2023 장애인예술제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전환과 장애인의 재능을 고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는 승자와 패자가 아닌 함께 즐기는 행복한 시간으로서 미라클 보이즈와 각 단원들이 참석해 예술제를 위해 준비한 공연과 연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 충남협회 김소당 회장과 박경기 아산시장이 참석해 아산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마음껏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무장의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시민들에게 약속하며 예술제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복지TV 뉴스 장수연입니다. 직접 만든 빵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는 사랑의 빵 봉사가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마음 훈훈한 현장을 황병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산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가 참여하는 제빵 나눔 봉사가 지난 26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서 열렸습니다. 부산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는 본 행사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부르시설 이웃 돌봄이라는 목적을 두고 제빵 나눔 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든 빵에 마음과 정성을 다합니다. 5분 안에서 나온 빵들은 봉지로 포장하여 박스에 정성스레 담아 지역사회 부르시설로 향합니다. 이날 만든 제빵들은 부산 서구 및 영도구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위원회 주최로 빵 만들기 봉사를 해서 여기 영도구 사회복지관에 기부를 했는데요.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 앞으로도 취약계층 돌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달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복지 실현이 지속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황병영입니다. 최근 노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전라남도 순천시에서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정유정 기자입니다. 순천시는 노인의 날을 맞아 지난 6일 순천문화건강센터에서 노광규 순천시장, 대한노인회 순천시 지회장, 지역어르신 등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해마다 10월은 지금까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오신 어르신들을 위한 달로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는 노인의 날 행사는 올해로 27회를 맞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시민과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유공자 36명에게 표창을 수여해 그간의 공로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순천시는 어르신들이 지역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이라든지 노인일자리든지 이런 거 확충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대한노인의 순천시 지회는 지역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며 순천 인재육성 장학회에 200만 원의 장학금을 기탁해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우리가 그 당면한 문제가 어르신들의 그 복지는 어르신들의 그 사회 활동 일자리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고 경로당도 국가나 지방자치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가는 그런 환경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5월 WHO 고령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고 노인 일자리, 건강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으로 어르신이 살기 좋은 도시를 가꿔나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정입니다. 제104회 전국체전과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성화체화식이 전라남도 나로우조과학관에서 열렸습니다. 전남에서 15년 만에 양대체전을 개최하는 만큼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유재니 기자가 전합니다. 전남도는 이달 13일부터 열리는 제104회 전국체전과 다음 달 3일부터 열리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고흥 나로우주과학관에서 특별 체화식을 가졌습니다. 칠선녀가 체화경을 이용해 성화를 체화했고 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이 전남의 22개 시군을 상징하는 22걸음을 걸어 구령대에 올라 성화봉을 들어 올리며 전남 전역에서 열릴 대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이달 13일부터 19일까지 전남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다음 달 3일부터 8일까지 전남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15년 만에 양대체전을 개최하는 전남도는 시군과의 최종 준비 상황 보고회, 자원봉사자 발대식 등을 가지며 부족함 없는 성공적인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유진입니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학대가 하루에 3건꼴로 발생했습니다. 주로 가족이나 친인척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매년 장애인 학대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장애인 당사자도 장애인 가족도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WBC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